정말 아름다운 그녀 노래에 힘이 있습니다. 올 한 해 수고하셨고 힘받으시길 바랍니다. 강효진 씨의 무대로 가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. 갈비뼈 3개가 금이 가 계신데 오늘 복대를 차고 충남 서천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. 어디 계세요?
저희 부모님께 제가 꼭 바치고 싶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고요. 어떻게 듣기 좋으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불러봐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. 어쨌든 저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. 어쨌든 저희 부모님께 이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. 그 다음 곡은 제 노래 사랑가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하! 뭘 그리 두리번 되는 게냐? 속여! 아직 사랑이옵니다! 못난 놈! 천국 팔도에 딸리고 깔린 게 남자일 텐데 왜 너만 아직도 혼자인 게냐? 못난 놈! 아시는 분들은 또 제 팬분들이 네, 그 히든쇼라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아세요? 모르시죠?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거치는데요. 제가 첫 번째 오디션 가자마자 바로 합격을 했어요. 근데 3개월 동안 전국의 김연자 한 500명이 올라옵니다. 그 500명 중에서
저보다 잘하는 김연자가 나타나면 일주일 전까지도 저는 떨어지는 거예요. 제가 거기서 몇 등 갈게요? 1등. 그거는 못 갔지. 3등 갔습니다. 네. 근데 코로나가 바로 터지는 바람에 아무로 파티를 자주 부를 기회가 없어서 제 목소리로 다시 되돌아왔어요. 그렇지만 좀 이해해 주실 거죠? 네, 그 다음 곡 아무로 파티 들려드리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! 신나는 내 한 두지 누구나 풍성도 다 서설 같은 한편의 저희 대표님께서 많은 힘을 지금 주시고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 정말 더더욱 발전하는 그런 가수 그리고 여러분께 사랑받는 그런 가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 다음 곡은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로트 메들리 준비했거든요. 여러분들 같이 즐기실 준비 되셨어요? 네! 네, 음악 바로 주세요.
계시는데 다 같이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자, 준비되셨다면 소리 질러!
감사합니다. 박수를 손머리로 뜨겁게 우리 강유진 씨에게 보내주십시오. 예.